고통스러움 또는 감쟁이에요. 왜? 이유가 뭐냐면 뭐 밥을 먹거나 약속을 잡거나 그러면 간을 그렇게 봐요. 아, 간 보는 애들 진짜 짜증나. 약간 이런 거. 근데 진짜 이거는 저희 모이는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있잖아요. 어. 다 공감해요. 누구 있는데 막 이런 거. 네, 뭐 누구 있는데 뭐 먹을 건데. 뭐 심지어는 같이 먹을 사람 또 없냐? 그래서 뭐 없는데요. 와 나갈까? 근데 뭐 여자 때문에 뭐 그러지는 않은 거죠? 여자가 있다? 여자 네. 사람이 있다? 그러면은 좀 시니컬한 표정으로 들어와요. 시니컬한 표정은 어떤 표정인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? 아, 네. 자, 이거다. 딱 들어왔다. 딱 들어왔다. 아 잠깐만 잠깐만. 아 잠깐만 잠깐만. 딱 저거. 진짜 저거. 저 표정의 의미는 뭐죠? 오 시크해. 저 표정의 의미는 뭐예요? 아 여기 나 아무 관심이 없다. 관심이 없다. 모르겠어요. 응? 모르겠어요. 뭐는 그거. 자. 아 지금 모르겠어요 형님. 뭘로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. 아니 혹시 수롱 씨가 여자친구 사귀는 거 진우 씨한테 걸린 적 있어요? 얘기해도 돼요? 옛날 얘긴데? 옛날 얘긴데? 다 지난 얘긴데 뭐. 다 지난 얘긴데? 형이 이제 한 번은 이제 저는 작업하러 나가는 시간이고 새벽에 형 이제 들어오는 시간이에요. 어허 걸렸네. 이게 나가려고 이게 기타를 챙겨서 나가는데 문이 이게 띡띡띡 리링 하고 열리더라고요. 근데 발적 소리가 한 명이 아닌 거야. 따가닥따가닥. 집으로? 그건 말인데요, 나 타고 왔어. 그래서 데이트할 곳이 없으니까. 아, 그래서 숙소로 왔었다. 아니 근데 저기 임수롱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연애를 어떻게 하는 편인가요? 수롱 형은 다 받쳐요. 호구. 자 그러면 바꾸고 들어가겠습니다. 바꾸기 전에 뭐 할 말 있어요? 전 당당했고요. 네. 이제 정진우 씨 기대하고. 네. 아 알겠습니다. 질문. 우리 수롱 씨가 이제. 우선 제가. 그 뭐냐 좀 이따가 카톡 캡처 하나 보내드릴게요. 세다. 제 카톡 빼고 모든 SNS와 채팅을 다 해요. 제 것만 안 읽어요. 아 진짜? 일이 안 없어지나요? 네. 야, 그리고 그걸 어디야? 어디? 뭐 해? 좀 왜 대답 없어? 아니, 어디야? 아니 그러면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합니다. 이거는 진훈 씨와의 카톡방이 알림을 꺼놓은 거예요. 아니 차라리 나도 보이긴 하잖아. 이게 갑자기 인스타를 해요. 자기 막 셀카 막 이런 거 올리고 막 머리색 바꿨다 막 이런 거 올려요. 그거 거기다 댓글 달잖아. 너 왜 대답 안 하냐? 거기다가 대답 못 해. 근데 그런 사람 좀 얄밉긴 해. 둘 다 간쟁이네. 그럼 이쯤에서 빼고